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제45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그레이그넥 교회 양민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45회 정기총회가 10월 21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45회기 사업보고와 46회기 임원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 6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먼저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박희소 목사는 고통스러운 목회 현장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자고 설교했습니다. 2부에서는 45회기 회장 정순원 목사의 사유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순원 목사는 그동안의 협력에 감사하며 성결한 삶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신 그 협력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결로 이루어나가는 목회, 성결로 이루어가는 교회의 신앙생활, 또 성결로 이루어가는 뉴욕사회와 정기주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원 전명과 개회 선언에 이어 전 회의록 낭독, 사업, 감사, 재정, 이사회, 청소년 센터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 45회기 부회장을 맡았던 그레이그넥 교회 양민석 목사가 46회기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부회장 선출은 문석호 목사의 후보 사퇴로 46회기 내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장으로 선출된 양민석 목사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회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참좀 무거운 십자가를 또 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통하여서 기쁘게 십자가를 또 지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46회기는 together, 함께 가는 교협,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과 또 참여하는 마음, 하나된 마음을 주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 모두가 회장 혼자이라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그런 교협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46회기 교회협의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